최근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달걀을 던진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한 달을 추적한 끝에 결국 범인을 붙잡았는데요. 범인은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한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다름 아닌 날달걀입니다. 바닥 곳곳에 깨진 달걀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달걀을 던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계란투척 상습지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달걀투척을 금지해달란 단지내 방송까지 지속적으로 나갔던 상황. 하지만 이를 무시한 달걀투척은 계속됐고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떨어진 달걀 파편에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죠. 저거 떨어지고 뭐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우리 운동할 때도 공포의 진료가 생겼구만. 경찰은 한 달간의 추적 끝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 사는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달걀을 던졌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장난삼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란은 평상시에는 위험한 흉기가 되지 않지만 고층에서 던지면은 위험한 흉기로 변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삼아 혹은 심심풀이로 던진 달걀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